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안녕하세요, 봄태양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우리 랜턴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루미 LED 라이트 누들 랜턴입니다. 캠핑하고 낚시, 등산할 때, 백패킹할 때도 괜찮은 랜턴이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캠핑장도 괜찮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백패킹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랜턴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끈이 있습니다. 끈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랜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USB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길이는 1.5m입니다. 상당히 길죠. LED 칩이 45개가 심어져 있고요. 무게는 80g입니다. 80g 뿐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랜턴이죠. 루멘은 600루멘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박습니다. 충전기 하나 이런 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충전기 다 갖고 다니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전원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여기 한번 전원 보이시죠? 전원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풀 배터리 사용 안 하고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한번 잠깐만 보이시죠? 길이가 1.5m입니다. 엄청 긴 길이에 타프, 미니 타프나 아니 일반 타프도 상관없거든요. 타프 위나 타프 폴이나 아니면 텐트 위에 텐트 실내 등으로 쓰면 아주 밝은 이런 실내 조명이 됩니다. 실외 조명이 되고 IP65이기 때문에 외부에다 실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족 캠핑 갔을 때도 타프 위나 아니면 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랜턴이 되는 겁니다. 비박을 하실 때는 이런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이 보조 배터리에다 이렇게 걸면 이런 식으로 엄청 밝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머리 위에다 놓고서 하면 루멘 밝기가 엄청 나거든요. 밑에 보이시죠? 색도 나나 뭐가 이렇게 엄청 밝습니다. 엄청 밝고요. 이거 제가 백패킹 할 때 한 두 번 정도 가져갔었습니다. 언제 가져갔었냐면 강릉 개방산 갔을 때, 그 다음에 화천에 백패킹 갔을 때도 그때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네모난 거 보이시죠? 여기 하나, 여기 둘, 끝에 세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USB 단자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이기 때문에 폴이나 아니면 이렇게 쇠로 된 부분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거 약간 좀 지렁이 같이 생겼는데요. 위에 타프끈이나 아니면 폴에다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랜턴 하나 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랜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캠핑용품으로 다시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